대단한 것 같아요. 저몇 가지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. 지금 여자친구 있으세요? 아니, 없습니다. 아, 근데 여자친구 없다고 하는데, 혹시 뭐, 손주 사이, 뭐, 어떻게, 소개시켜 주실 분, 의향 있으면 주신 분 혹시 계세요? 아, 죄송합니다. 정말 잘 드렸고요. 뭐 다음에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순서가 나왔는데요.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좀 아주 좀 특별한 분을 찾았어요. 이분은 이제 1987년에 가수로 데뷔를 하셨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약 22년간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.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성인들을 위한 동요들을 전파하고 계세요. 가족들이 같이 부를 수 있는 동요, 뭐 굳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따라할 수 있는 동요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. 지금 이성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건가요? 지금 수능공 마치고 바로 오셔갖고 아 준비가 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순간 지금 이성원님 모셔보겠습니다. 갑자기 제가 여기 춘천에 왔다가 뜻밖의 지금 원래 어제 그저께 잤어야 하는데 우리 그 우한생이 한테 붙들렸습니다. 근데 우한생이 붙드신 말씀을 저를 붙드시기를 우리 여기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랑 같이 1년에 한 번씩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좋은 공연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와 그럼 뭐 잘 해야죠. 이제 돈 버는 거는 따로 하고 이제 같이 어울려 사는 거 원래 우리 민족들이 다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게 너무 많이 사라졌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이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같이 한 가족이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텔레비전 이런 거는 별로 원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안 나가는데 오히려 이게 더 짭짤합니다. 인생에서 공부하는 맛도 되게 많습니다. 오랜만에 같이 아시는 동료들 그 저기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. 근데 제가 엊그제 손톱이 이렇게 부러져가지고요. 이 손톱이 이렇게 지금 아주 형편이 없이 됐어요. 그래서 연주는 좀 엉망일 겁니다. 아마